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기 2024년 7월 5일 금요일 마지막 장이 끝났네요. 이제 3시 47분. 자, 요게 HLB라는 종목이에요. 3년? 1년으로 볼까요? 1년으로 보면 낫겠다. 이것도 딱 봐도 작전 세력들이 지금 해먹은 거예요. 해먹은 거예요? 해먹고 아직 물량 들털어내는 거예요. 물량 들털어내서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 그러면 이거, 그 차트가 어떻게 돼요? 자, 얘네들이 물량을 여기서 어떻게, 쌍봉은 일어났어요.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급락을 했죠? 지금 그걸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왜? 이유는 같아요. 물량을 들털어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리고 있는 중이야. 왜? 요 가격에 털기 위해서. 개마구, 10만원 돈인 것 같아. 10만원 돈에 어떻게 해요? 10만원 돈에 털기 위해서.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 나. 지금 한참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털리고 있는 현장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HLB라는 회사. 이거 애초부터 작전주야. 한 2만원대에 이게 매집을 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 2만원대에 매집을 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얼마에 털고 있어요? 8만원 거의 10만원대네. 지금 얘네들이 2만원대에 매집을 해서 10만원대에 지금 어떻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요, 그냥. 약이라고 할게요. 저도 이게 지금 지금 막 들어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기다 했구나. 작전이라고 할까요? 세력 매도 할까요? 요 종목이 달리 난 종목이야. 자, 매도가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자, 만 원대에, 약만 원대나? 2만 원 아닌가? 아, 만 원대야? 약만 원대에 샀어, 얘네들이? 하여튼 그냥 만 원대에 샀다고 합시다, 그냥. 나도 이거 잘 분석해. 만 원대에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10만 원에 어떻게 10배 털어먹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근데 얘네들이 아직 물량을 들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급락을 했죠? 자, 눈치 빠른 저기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딱 지금 급락을. 쌍봉을 확인하고 다 급락을. 요즘 개미들이 많이 스마트해졌어. HLB를 갖고 있는 어떻게 해요? 저기한테 쌍봉을 확인하고 어떻게 이때 딱다 빠져나오니까 이때 급락해. 근데 어떻게 세력들은 아직 못 팔았어.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에 털기 위해서? 10만 원에 털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이 다 털면 어떻게 돼요? 아마 만 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다시. 자, 세력이 자기 물량 한 10만 원에 다 털면 어떻게 돼요? 이게 쭉 지켜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 원까지, 정확히 만 원대까지 어떻게 쭉 내려올 거야. 만 원대까지. 잔인하죠, 주식시장. 그래야. 지금 어떻게 해요? 개미들을 꼬시고 있어요. 개미들을 허천나게 어떻게 처먹고 있는 중이야, 개미들이. 보통 당타액들이 달라붙은 거야. 당타액들이 달라붙어. 어떻게 조금만 먹고 빠지자, 조금만. 그러다 조금만 먹고 빠지다가 하다가 어떻게 거기서 물리는 게 이런데 쫙 물리는 거야. 음에? 자, 이게 확인되셨죠? 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음에, 이렇게. 자, 이게 확인되셨죠? 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지금 털고 있는 중이야, 세력들이. 쌍봉까지 나왔고, 어떻게? 아직 쌍봉이 나왔는데 급락을 해버려. 자, 여기서 쭉 급락을 했다는 거 뭐냐? 쌍봉이 요즘 개미들이 많이 스마트해졌어. 쌍봉이 나오니까 이걸 갖고 있던 개미들이 어떻게? 팔아제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그런 거. 근데 어떻게 작전세력은 아직 물량을 터뜨렸어. 더 털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끌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잔인하죠? 지금 이걸 누가 처먹고 있어요? 지금 단타 애들이 어떻게 이걸 처먹고 있어요? 단타 애들이 여기서 단타 치는 거야. 단단단단단단단단. 그럼 어때? 이 봉에 어떻게 여기 밑에서 봉 밑에서 사서 봉 위에서 팔다. 단단단단단단단단. 콩볶이 전략이야. 자, 콩볶이 전략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있어요. 자,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물량이 다 털면 어떻게 해요? 급락이 될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 본전 돌려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개미들 신화. 지금 개미들이 이미 지금 달라붙었어. 자, 아, 지금 여러분들 저거 같이 이렇게 보니까 한심하죠? 저기 달라붙은 개미들. 단타 치는 개미들이야. 단타 치는 개미들에서 단타 한번 조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면서 지금 달라붙는. 예, 뭔 회사인지 몰라. 뭘로 먹고 사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 이게 딱 보여. 아이고. 딱 보면 그냥 다 보여요, 이제 그냥.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가면 딱 보면 그냥 보여요, 그냥. 근데 그게 어떻게 미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잘못 거기다 올인했다가 어떻게 뒤져요, 이제. 그래서 몰빵은 금물. 자기가 판단이 맞더라도 어떻게 거기다 몰빵은 금물이에요. 거기 한 방에 가. 특히 미수까지 쓰는 건더 금물. 세력들은 미수가 여러분이 어디에 걸린 줄 알고 정확히 거기까지 주가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강제 매매를 하게끔 유도를 해요. 세력들은 항상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수 같은 거 쓰지 마. 죽어요,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헐값에 어떻게 주식 뺏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이용을 해요, 세력들이. 이게 주식시장에서 꿈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 이게 현실이야. 저도 이게 좀 긍정적인 강의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강의를 하고 싶은데,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강다리를 가. 현실을 직시를 해줘야 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지. 이건 생명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진짜. 누가 안 가르쳐줘, 이런 거. 자, 이게 보면 요 선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이런 차트 모양이 뭐예요? 단타들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단타 애들이 달라붙으면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 보통 세력들이 이걸 하게 되면 약간 이게 계산된 차트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불규칙적으로 나오면 단타 애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참. 자, 하루 수익률 얼마예요? 13%야. 하루 수익률. 자, 1일, 오늘 하루 수익률 HBL 얼마예요? 13%예요. 하루에. 그냥 단타든 이런 데 따라 붙어야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하루에 변동성일 거예요. 하루에 변동성이 막 십몇 프로씩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하루에 팔아서 잘 팔으면 어떻게 돼요? 막 10%씩 먹기도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눈이 시뻘거려가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계속 어떻게 물타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제 이게 얘네들이 작전에서 물량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훅 꺼져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미끄러져야죠. 자, 그때 되면 어떻게 본전 심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못 팔고 그걸 갖다가 계속 끌고 있다가 나중에 차트가 어떻게 돼요? 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해요? 저걸 해요. 미련 떨다가. 이 회사는 나중에 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예요. 지금 현재 9만 3천 원이죠. 10만 원 돈이에요, 거의. 거의 10만 원대인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회사가 어떻게 돼요? 저기, 만 원까지. 지금, 그럼 이게 내가 하게 되면 얘네들 지금, 저기, 털어 먹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지금 얘네들 세력들, 아직 들틀어 먹은 거야. 어딨어? 이걸로 할까? 요거로 한번, 여기, 여기 뾰족한 게 낫다고.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자, 이게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자, 이게 손가락 모양을 보이시면, 요쪽으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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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아, 그려달라고? 그럴까요? 그냥 대충 그냥 저 손가락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리는 게 낫겠죠? 자, 이때 한번, 이때 조금 해먹은 것 같아. 이건 그냥 패스. 자, 이때 어떻게, 매집 구간이야. 여기가 매집. 그냥 매집. 세력? 세력이라고 하면 할게. 그냥. 작전 세력이라고 하면 너무 귀여운. 세력 매집. 여기가 어떻게 해요? 세력 매도. 자, 요 구간이 뭐예요? 세력 매집.
자, 이 구간이 뭐예요? 자, 길죠? 여기는 세력 매도. 자, 이거, 자, 눈치채셨죠? 계속 해먹는 회사야. 자, 여기에서 여기가 뭐예요? 자, 여기가 뭐야? 그냥 봉우리만 찍을게요. 여기서 뭐, 여기서 뭐, 다 되게 매집을 못, 되게, 매도를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먹은 거야. 여기 어떻게 해요? 이 봉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력 매도. 자, 인데까지 해먹은 거다 보이죠, 구간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가. 세력대 이때 매입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요 구간이 어떻게 털고 있죠? 자, 보이시죠? 다 계속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계속 해먹던 회사예요. 지금 10년 동안 몇번 해먹었어? 한 번, 두 번, 세 번, 한네번 해먹었나? 네다섯 번 해본 것 같아. 한 2, 3년 간격으로 한 번씩 해먹는 회사야. 그죠? 원래 지금 상습범이야, 이 회사. 상습범 회사, 이 회사는.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가 쭉 올라갔죠? 이쪽에. 자, 왜 올라갔을까요? 단타 애들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단타 애들이 이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올릴 수가 없어요. 불기둥이 쫙 올라갔죠, 지금. 단타 애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단타 애들 좋다고 어떻게 홀려가지고 에이 자, 여러분도 이런데 달라붙지 말라고. 자, 하루에 지금 13%가 났어요. 수익 하루 저기 그 시작가 대비 어떻게 종가가 13% 지금 났어. 자,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거야. 이거 잘못 먹다 나중에 어때요? 원금 다 날라가요. 이거 물리면 날라가는 거야. 아무리 설명하자. 그래요, 하여튼. 자, 이런 건 어떻게 손 대면 안 돼요. 죽어요, 이런 거. 지금 10만 원 다된 회사야, 지금. 10만 원짜리 회사 어떻게 해요? 10,000원까지 떨어져요. 내가 예언해야. 어느 순간 되면 이 10만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해요? 10,000원까지 떨어져 있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자, 이런 걸좀볼줄 아셔야 돼요. 시장에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이런 악당 같은 인간들이 많아. 야, 이런 걸좀 간파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때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그때 좀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때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어요.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돈을 잃는다는 죽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진짜 죽일 수가 있어요. 세력이. 자기는 밥그릇에다가 어떻게 젓가락 숟가락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어떻게 모가지 끈으로 올 거예요, 걔네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그 저기 그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진짜로. 그건 제가 다시 얘기해 드려요. 그 말등자리 좋아하다가 어떻게 뒤질 수 있어요. 어느 날 배명 행사에서 저기 산에 어떻게 산채로 저기 생매장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 괜히 내가 이거 원래 이거 안 가르치려고 해서 이거 말등자리 이거 따라하다가 이거 나중에 큰일 날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이게 당하지 않려면 이런 걸도 알아야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거 잘못 이거 말등자리 잘못 탔다가 뒤져요 이게. 그거 조심하셔야 돼. 자, 오늘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좀 강의를 했어요 이게. 자, 에코프로라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상장된 회사들을 한번 다 봤어요. 자, 여러분들 봐도 어떻게 차트만 봐도 장난치는 게딱 보이잖아.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가 통찰을 해야 돼. 그래서 통찰강의라고 내가 붙인 게 이거야. 하도 이거 속임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저 이제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자, 오늘은 제가 오늘 금요일 날 마지막 씁쓸한 진짜 강의로 되게 한번 제가 끝을 봐야죠. 토요일 일요일 동안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잘 생각 좀 해봐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사기개혁을 해야 돼, 이거. 이거 문제가 많아. 이거 사기판이야,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난히 심하다고 해요.
나 법도 사기 처먹기 딱 법이 좋게 만들어져야 돼. 나 법부터 다 개지, 다시 이거 뜯어 고쳐야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 법을 잘 안 했대. 그거 갖다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다 이렇게 이용해 먹잖아. 그 기본적인 뭐 인적, 물적 분할, 이거 다, 이거를 가지고 다 회사 자산 다 어떻게 빼돌리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주가 가지고 장난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 회사를 믿고 투자를 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자, 지금 번호표 지금 다 있어. 대한민국 종목들. 주식 회사들. 언제, 다음 주에 또 다른 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애들 어떻게 해요? 다 하나씩 하나씩 까발르면서 이제 갈 거야. 알아서 들려. 이제 한강다리 어떻게 해요? 이제 오너들도 그거, 설계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들 어떻게 해요? 전주들도 어떻게 해요? 한강다리 갈 준비 다들 해야. 근데 해제도 너무하잖아, 이거. 네, 오늘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